쌍둥이네. 쌍둥이네. 비교해봐. 나무 새 쌍둥이. 이 고사리 밭인데 이게 다 말라 죽었네. 새콤하게도 고사리 맛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와, 이 돌덩어리들 봐. 꼭 자이언 캐니언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워졌네요. 야, 저기 보십시오. 와, 멋지네. 진짜 비경이다, 비경. 와. 엄마 가신다. 여기서 찍어야겠다. 이런 바위를 통과해서 우쭈바 이렇게. 와, 여기도. 여기는 비 와도 이건 다 가림막이 되겠네. 어우, 천장이 낮아. 여기서 손님들 보고 먹어야 되는데. 저기 물 흐르는 게 보입니다. 꼭 그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갈 때그 사람들 마음가짐처럼. 와씨. 진짜로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 봐. 와,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이 거대한 자연에 진짜 코딱지만큼도 못해 진짜. 너무 인생 살면서 아동바동하지 말고. 명언이다. 에? 오, 희한한 새들도 있다. 드디어. 목적지인 폭포에 왔습니다. 아까 거의 캠프그라운드부터 1.7마일인데 체감상 더 긴 것 같아요. 보이나요? 보이십니까? 됐어요. 물이 뒤에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굳이 어딘가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지? 내려가는 길에 물소리 들립니까? 와, 찌기네.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이게 지금 날씨가 이게 구름인 건지 꼭 눈발이 좀 날릴 것 같은. 눈 오는 건 좋은데 많이 오는 건 싫습니다. 눈은 보는 것만 좋지 그 이외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켜졌을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이, 구름이 흐물러 껴버렸어요. 너무 웃겼다. 실어도 안 깨졌는데 그런 건 없었네요. 안개 적히면은 못 나가요. 그간에 녹음을 해버렸어요. 배고프잖아요. 배가 먹었어. 그 멋있어 있어요. 예예예예. 오, 나무 크다. 오. 구름 위에 올라와 있고 우리는 지금. 와.
나무 새 쌍둥이. 그러니까. 오, 더 멋있어 보인다. 덕님이 없다. 이게 지금 오. 우와. 대다 크다. 지금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 그동안 세코야 많이 댕기면서 이쪽 길은 처음이에요. 여기가 지금 크레센트 매도. 이번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세코야 하면 항상 가던 데만 가요. 그 제너럴 셔먼 트리 거기만 가고 그냥 박물관 갔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요번 여행은 그동안 안 가본 데 특히 하이킹 위주로 조금 많이 가보려고. 은곰 푸랑 우루사가 있네. 아 여기 트레일 코스 정말 정말 좋습니다. 와. 와. 이쪽이 정말 많은 게 큰 나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이렇게 큰 나무고 여기도 이렇게 큰 나무 하나 둘 셋 네 개 다 있고 와. 이쪽에도 짜르르르 있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못 나와. 주연아 밀어 푸시. 깜깜해서 바닥이 보이나? 우와 들까봐요. 프레시 켜고 야야야.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이 틈 사이에 안에 가네. 와 오 들어 리키야 너도 들어가봐. 와, 지금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오, 보이나 여기 얼굴이? 하나, 둘, 셋. 와, 오, 이제 카메라 돕니다. 액션, 원, 투, 쓰리, 찰칵. 오케이 됐습니다. 와, 저기 이제 침리 트리. 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굴뚝 트리라고 그러는데 굴뚝 나무. 와, 저기 벼락을 맞았는지. 침리트리 다 들어가 봐. 다 들어가 봐. 아빠 아직 안 too small. 아이 들어가 봐. 와. 오. 다들 다들. I'll take it, take it. 여전히 추운데?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다 불에 타갖고 어디서 뭐하노? 왔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 뭔가 사연이 있었던 나무 같은데? 아 옛날에 이 안에서 이 캐빈 안에서 살았었대. 들어가면 안 된대. 와 이거 보면 딱 댕그러니 하나 딱. 아 이 나무도 독특하다. 이끼가 지금 기둥이랑 가지랑 다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다른 트레일 코스로 왔는데 뜁니다 다들. 하나 둘 찰칵. 저 나무 두 개가 그대로 계속 끌어갖고 있는 거예요. 링컨 나무라는데 얘는 아니고 저 애인데 얘도 괜찮네.
얘가 남 링컨이에요. 제가 링컨이요? 크긴 크다. 링컨 트리. 와, 어우 또 뒤로 넘어가겠네. 까맣게 그을렸는데 그래도 나무가 죽지는 않았고. 둘째 날 저녁 건배 한번 하고. 아주 좋아요. 여기 깻잎에다가 오이, 저 무생채, 오징어 젓갈 이렇게 하고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찬 하루였네요. 굿모닝 마일로 베이글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굿모닝. 여기 자이언 포레스터 뮤지엄 여기 잠깐 멈춰서, 그래도 세쿠야 하면은 나름 랜드마크니까 봐보고 그리고 내려갈 겁니다. 야, 시드니 안 추워? 아, 또 여기 또 오랜만에 와보네. 좋습니다. 야야, 그건 가지 마. 아이, 그건 가지 마. 네, 비틀락?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보이네. 아, 좋다. 오늘은 시야가 탁 트였네. 자, 네. 날씨 좋다. 어,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씨. 하나, 둘, 셋. 아, 그런 좋다. 형상이야. 영감을 받기 위해서. 아, 좀만 시켜. 뭐? 그렇지. 어, 저 나무, 죽은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다정하게 서 있네. 걔네는 부부였어? 부부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부면은 아, 적당 거리를 뒀으니까 부부 맞을 거야. 자, 이제 박물관 구경은 한번 하고 가야지. 와, 역시 이 나무 또 엄청 크네. 와. 여기가 이 포인트를 다 알려주는데. 오, 여기 이렇게 들어갔네. 말이 조금 그렇네. Life cycle equal fire cycle. 이 나무 높이가 코끼리 이게 저기 몇 마리야 저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큰 거고.
몸 있어요? 차 조금만 움직여보세요, 앞으로. 조금 더. 아, 이제 산을 내려왔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이쪽에 호수에 잠깐 들렸습니다.